들어왔는데 먼저 개역에는 중심으로 용서하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아서 중심으로 용서하라 그런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아프리카 라이베리아는 내전이 끊이지 않는 나라입니다. 1996년 4월에 휴전이 깨지고 나서 다시 여러 지역에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무장한 폭도들이 메리안이라고 하는 자매의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가족들을 나란히 세워놓고 아버지, 어머니의 머리에 총을 겨누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안에게 말합니다. 옷을 벗으라. 공포 가운데 옷을 벗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 딸을 강간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아버지가 거절하자 아버지의 등에 총을 네 발 쏩니다. 네 발에 총을 맞고 아버지는 바닥에 엎어졌습니다. 8명의 남자들이 메리안에게 성폭행을 하는 동안에 마리안은 기절했습니다. 병원에서 의식을 차렸을 때는 몸을 가눌 수가 없었고 이제 너무 망가져서 앞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가 마리안이 14살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행히 가족 모두가 살았습니다. 총 맞은 아버지는 나중에 회복이 됐고 목사님이 됐습니다. 그런데 마리안의 마음속에 늘 증오가 있었습니다. 상대가 누구이든지 간에 사람이라면 상대하기가 싫었습니다. 사람들을 기피했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 가을 라이베리아에 부흥 집회가 열립니다. 그날 마리아는 참석을 했고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삶을 통째로 드리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처가 있는 여자가 자기들의 삶과 가족을 망가뜨린 그 폭도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 하나님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셨고 용서했습니다. 마리아는 그들을 진정으로 용서했고요. 과거가 다시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깨끗하게 치유를 해주었습니다. 지금 마리아는 자신과 같은 상처를 가진 동족들 수백 명, 수천 명을 상대로 상담을 해주면서 춤을 출 정도로 자유로운 영혼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상담을 하는데 마리아를 폭행했던 8명 가운데 한 명이 왔습니다. 결혼도 했고 나라가 좁으니까 아내가 누군지 압니다. 처음 마주 대했을 때 마리안을 알아보고 개인적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때 마리안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오래전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순간에 이미 당신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무섭습니다. 얼마 후에 다시 그가 나타났지만 그는 마약과 술에 쩌들어서 마리안을 피합니다. 그를 데려다가 점심을 잘 먹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내가 당신을 용서했다니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후에 누구보다 친한 관계가 되었고요. 그리고 같이 예수를 믿고 지금은 같은 선교단체에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빌리그램 센터에서 발행된 월간 잡지 디시전에 나오는 글입니다.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데 가장 방해되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가늠한 죄일까? 가늠했던 다윗은 성군이라고 하는 별명을 듣고 있습니다. 살인자일까? 살인자들이 교도소에서 수도 없이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십일조일까? 십일조는 축복과는 관계 있지만 구원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제가 확신을 합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방해한 죄일까? 그쪽의 대가였던 사울은 초대교회 대단한 선교사가 됐습니다. 그러면 무엇일까? 가장 큰 방해물은 용서하지 않는 마음으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23절에 보면 읽지는 않았지만 그러므로 천국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늘 얘기는 기도응답이나 성령 충만이나 삶의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18장 1절에 보면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아직도 제자들의 관심은 누가 크냐? 누가 작으냐?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때는 아직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이었는데 여러분,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데 관심이 집요합니다. 자리, 관직, 그 다음에 소속, 그 다음에 부요, 이런 데 관심이 있습니다.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 빈 공간을 그런 것으로 채우려고 애를 쓰지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해지면요, 자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직분에 관심이 없습니다. 소유에 관심이 사라집니다. 자동으로 그렇게 됩니다. 성령 받은 제자들이 서로 자리 싸움을 한 적이 사도행전 2장 이후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크냐 누가 작냐 즉시 대답을 하신 것이 아니라 3절에 보니까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누가 크냐 누가 작으냐에 대한 대답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어린애를 데려다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는 말이죠. 천국에 들어가려면 무엇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만드는 것인가? 우리가 알기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데 무엇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발목을 잡을 것인가? 4절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기를 낮춘다는 거예요. 낮춘다는 말이 타페이노라는 헬라 말인데 이 타페이노는 무슨 뜻이냐? 굴욕을 줄 때 견딘다. 부모들이 어린아이에게 굴욕을 줄 정도로 막 꾸중을 합니다. 뭐 숙제가 그 모양이냐, 학교 성적이 그 모양이냐, 너는 왜 이렇게 꾸중을 하는데 꾸중을 듣는 애들의 표정을 보면요, 어떤 애는 싱글싱글 웃고 있고요, 어떤 애는 부모가 무안할 정도로 딴짓을 하고 있고요, 10분 있다 다 까먹어요. 그리고 엄마 품에 안겨가지고 또 밥 주면 밥 먹고, 걔네들이요 7살 10살짜리 애들이 한밤중에 일어나서 엄마가 나한테 오늘 꾸중한 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딴집 갈 거야, 그런 애들이 없어요. 나 우리 엄마 포기할 거야, 집 나가야지, 없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 밥 줘 그러고 와서 뽀뽀하고 그래요. 아이들과 같이 이런 굴욕감을 잘 견디는 그런 사람이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던 애들이, 요만했던 애들이요, 조금씩 커지잖아요. 굴욕감을 못 견딥니다. 부모가 꾸중을 하면요, 듣기 싫어서 온몸으로 비틀어댑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을 벗어나는 것은 좋은 면도 있지만 영적으로는 나쁜 면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거예요. 어린아이처럼 굴욕감을 견디고 잘 꾸중을 견디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천국에 들어가고 큰 자가 된다. 그러면 천국에 못 들어갈 사람은 누구냐? 굴욕감을 못 견디고 용서 못하고 서로 틀어진 관계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자신이 당한 굴욕감을 지울 수 없어서 계속 자존심을 세우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굴욕감을 견디지 못하고 자존심을 지키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용서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왜 용서 못하는가? 그때 당한 굴욕감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용서하는 것은, 내가 먼저 머리 숙이고 들어가는 것은 내 인생의 굴욕이야. 내 밥 먹고 내 차 타고 다니는데 내가 왜 가서 잘못했다고 빌어야 돼? 아니야. 이런 기억은 좋은 기억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쓸데없는 것을 기억하고요, 쓸만한 것은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잊어버릴 건 좀 잊어버리고 살면 좋겠어요. 기억해야 될 은혜는 단단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은혜는 잘 까먹고 이런 기억들은 내가 내 몸에 흙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까지, 이러고 이걸 안 핀다니까요, 죽는 순간까지. 사탄은요, 과거의 나쁜 기억을 기억해 줍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성령은 미래의 좋은 것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중에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실수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원치 않게 또 상처 주는 말을 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섭섭함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기에는 세상이 적당한 장소가 아닙니다. 죄의 유혹들이 지뢰처럼 깔려 있습니다. 잘 피해가면 다행이지만 그게 생각만큼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말 한마디가 좋았던 관계를 깨뜨립니다. 이거 PPT 나와야 되는데 나와야 되는 시점이에요, 지금 이게. 말하면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말 한마디가 좋았던 관계를 깨뜨려요. 상대방이 한 번의 실수가
그동안 받았던 모든 은혜를 잊어버리게 합니다. 섭섭한 마음이 들면요, 이상하게 그 사람에게 그동안 받았던 은혜 하나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김치도 갖다 주고 커피도 갖다 줬는데 다 까먹어요. 상처에만 집중합니다. 마귀는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고 상처만 생각나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상처를 잊어버리고 은혜를 기억하게 합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누구든지 실수합니다. 넘어지고 죄를 짓고 사는 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했던 말 중에 섭섭한 게 있거들랑 잊어버려 주세요. 걔 그거 가지고 뭐 목사가 나를 미워하나 봐. 한 사람도 안 미워해요. 하나님께 지은 죄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둘이 해결하면 간단합니다. 하나님 I'm sorry 그러면 주님은 오케이 그러고 끝나요. 이거만큼 편한 기독교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진심으로 회개하면 다 잊어버려 줍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진심으로 빌어도 기억해 줍니다. IQ가 얼마나 좋은지 죽을 때까지 그걸 기억해 줍니다. 그리고 오케이 알았어 그리고 덮어두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꺼내 들어요. 그때 그랬지 하고. 여러분, 그래도 안 보고 살면 되지요. 세상은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이쪽으로 오면 난 저쪽으로 가고, 저 사람이 굳이 말을 시키면 날씨 얘기만 하고 말고 그러면 돼요.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그러다가 구원을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 가봐야 알겠지만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천국에서 거절된 사람이 아마도 있을 겁니다. 적당히 모른 척하고 살 수 있지만 계속적으로 만나는 직장 동료, 식구들, 교회 성도들, 속회원들 용서하지 못하고 껄끄러운 마음으로 계속 가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 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분명히 본문에서 드러난 진리는 이런 거예요. 내게 죄를 범한 형제나 자매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구원도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세 번까지 용서하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말도 이런 말이 있어요. 부처님의 얼굴도 세 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이에요. 한국에 전해지기 전에 부처님 얼굴도 세 번. 아마 요즘 같으면 그럴 거예요. 예수님 얼굴은 490번. 70번씩 7번이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사람도, 부처님처럼 착한 사람도 세 번 이상 화를 참을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인간의 한계 상황입니다. 세 번은 고사하고 한 번의 실수도 용납 못하는 완벽주의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말해요. 7번까지 하오리까? 지금 바리새인과 유대인들 통용되는 것은 세 번입니다. 그런데 대단한 관용을 가지고 베드로가 말을 하죠. 그 세 번 곱하기 2, 거기다 플러스 1, 7번. 이 정도면 되지 않아요? 그때 예수님이 70번씩 7번이라도 해주라. 그 말은 490번까지는 참고 491번째부터는 용서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다 알아들었어요? 네. 누가복음 17장 3절 4절 보면 이렇게 말하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내버려 두세요. 찾아와서 나 회개한다 용서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찾아오지도 않고 아직도 자기가 잘했다고 그러면 그냥 내버려 두세요. 뭐 굳이 찾아갈 거 없어요. 제 해석은 그렇습니다. 만약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용서하라. 상습범이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7번이라도 하루에 도와주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와서 회개하면요, 주님은 깨끗이 잊어버려 주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았는데, 만 달란트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백 달란트를 용서 못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 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잘못을 빌기만 하면 하루에 7번씩 아니면 490번도 용서하는데, 우리는 사람들끼리 잘못을 잘 회개하지 않습니다. 잘못됐다는 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얘기를 죽어도 안 합니다. 기껏 하는 게 불찰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가능하면 서로 만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만 안 됩니다. 여전히 죄는 남아있은 채 서로의 관계는 악화됩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그 죄가 나를 찾아내면 나는 숨을 길이 없습니다. 죄는 회개하라고 있는 것이지 덮어두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김삿갓이 길거리에다가 대변을 보고 삿갓으로 씌워놨잖아요. 지나가는 사람이 꽉 붙잡고 있으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이게 뭐냐고, 금덩어리라고, 돈 주고 사겠다고 그랬더니 그러라고 돈 갖고 치웠대잖아요. 그리고 열어보니까 죄도 그렇습니다. 거기다 덮어놓고 금덩어리처럼 쌓아둘 필요가 없어요.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용서를 향한 여정이었습니다. 용서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용서를 위해서 십자가를 치셨고요, 용서를 위해서 갈보리에서 피를 흘려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재산 증식을 위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건강과 자녀들의 축복과 사업을 위해서만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 잘 믿으면 플러스 알파지만 그거는 알파고, 기본은 무엇이냐, 용서입니다. 용서, forgiveness. 나같이 죄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죄 없으신 깨끗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신 성도 있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큰 굴욕감을 느낀 분이 있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고 내 자존심이 뭐 대단하길래 예수님이 용서하신 그 사람을 또 나를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기억하고 간다는 겁니까? 왜 적당히 거리를 두고 사는 겁니까? 바른 모습은 아닙니다. 33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내가 너를 만달란트 사죄한 것 같이 너 친구 백달란트 용서하는 게 마땅하지 아니하냐? 마땅하다는 거예요. 부가의문문은 긍정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위해 온몸을 찢으셨는데 내 형제자매 그 한마디 용서 못하냐? 그 한 가지 행동 용서 못해? 그렇게 네가 그렇게 자존심이 강해? 이런 얘기죠.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자존심을 죽여야 됩니다.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 죄 때문에 거절당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4절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우리가 먼저 하는 거예요, 너희 천주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실걸? 이 아니라 아니하시리라예요. 확실히 그렇다는 거예요. 껄이 아니라는 거네요. 요한일서 3장 15절,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보세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없어요? 제가 나이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 정도 나이 되니까요 10년에 한 명씩은 생기더라고요. 10년에 한 명씩. 제가 60, 이제 내일모레 60이에요. 진짜 한 6명 정도 있다니까요 다 용서했죠. 근데 이게 상처가 아직도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미워하면 살인한다는 거고, 살인했다 그러면 성령이 내 속에 없대요. 영생이 골치 아픈 거죠.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맞습니까? 맞아요? 구원을 가볍게도 보시면요 큰 코 다칩니다. 마음에는 사람에 대한 온갖 미움과 불평이 가득 찬 채 나는 예수 믿으니까, 교회 다니니까 지금이라도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누가 그렇게 얘기해요? 야고보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희 믿음의 행동이 없으면 그건 헛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은 이렇게 말해요.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너희 혐의를 사하여 주시리라. 전부 이 땅에서가 먼저예요. 우리가 먼저 사하고 먼저 용서하고.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서로, 혼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보면은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whatever 네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 산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사단의 괴계에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에서는요 장자권을 훔쳐간 야곱을 용서했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느냐, 400명을 데리고 죽이러 나왔는데 죽이러 나온 게 아니에요.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이 정도 나 400명 거느리고 살아, 이제는 이 동네 내 나와바리야, 너 이 동네 와서 나랑 같이 살자 동생아, 고작 거느리고 온 사람이 20, 30명 밖에 안 돼,
난 400명이야. 과시한 거지. 그게 용서 못하지, 용서하지 못한 게 아니라요. 제 생각엔 그래요. 요셉은요, 자기를 팔아먹은 형제들 10명 용서했습니다. 모세는 자기에게 수도 없이 저항하고 대들고 그리고 돌을 던지려고 했던 백성들 용서했습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돌을 던진 시므이를 용서했습니다. 스데반은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하며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했습니다. 용서가 선택이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필수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천국에서 거절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용서는 대학 학점으로 말하면 404가 아니라 101입니다. 첫 번째 기본 과목이에요. 용서를 거부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거부한 사람들이 거할 천국에는 장소가 없습니다. 세종대왕 때 있었던 일입니다. 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계모 밑에서 천덕구리로 살았습니다. 계모는 추운 겨울에 자기가 낳은 두 아들에게는 속옷을 입히고, 그리고 다른 여자가 낳은 민손에게는 자기 자식이긴 하지만 대나무로 만든 갈대옷을 입혔습니다. 추운 겨울에 대나무 갈대옷이 얼마나 차갑겠어요. 어느 날 민손의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관청에 가야 되는데 수레 좀 끌어다오. 예 아버지. 그리고 수레를 끌고 가는데 벌벌 떨잖아요. 너무 추워서 갈대옷을 입었는데 벌벌 떠니까 수레가 덜덜덜덜 떨려요. 아버지가, 아니 왜 이렇게 춥니 너? 아니요 안 추워요. 내려가지고 또 보니까 애가 갈대옷을 입었어요. 집으로 가자. 그러면서 집에 가서 자기 부인을 불러다 놓고 말합니다. 도대체 손이의 옷이 이 모양이냐? 네 아들 둘은 챙기고 왜 얘는 안 챙기니? 네 배로 나야 네 아들이니? 그러면서 당장 나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호통을 칩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때는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시절입니다. 남자 호통 쳐서 내보내면 그로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손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면 한 아들만 춥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계시지 않으면 세 아들이 춥게 됩니다. 용서해 주시지요. 이 말을 듣고 있던 계모가 옆에서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그리고 민손을 그 다음서부터 자기 자식처럼 사랑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분노는 분노를 낳습니다. 악은 악을 낳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사랑을 낳고 용서는 평화를 낳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를 아프게 하고 교회를 상처내고 사회를 분열시키고 가정을 깨뜨리는 모든 미움의 영과 사탄의 영, 용서하지 못하는 영에게 명령합니다.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더러운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들이다.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용서를 해줘야 돼요. 아내는 남편을 용서해야 됩니다. 가족끼리는 수도 없이 용서해 줘야 됩니다. 제가 결혼할 때 다른 얘기 안 했습니다. 우리 아내에게 한마디 한 얘기가 있어요. 여보, 이제부터 당신은 나를 수도 없이 용서해 줘야 돼. 근데 우리 집사람이 못 알아들었어요. 이렇게 사랑하는데 무슨 용서? 그 다음날부터 깨달았어요. 그런데 우리 30년 잘 살았어요. 여러분, 굴욕 때문에 자존심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용서를 거절하면 안 됩니다. 구원을 놓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 용서해야 됩니다. 사회가 서로 용납하고 받아들여줘야 됩니다. 나도 그 자리에 있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유명한 사람들, 권세자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반찬으로 먹습니까? 밥 먹으면서 그 사람 얘기하고 대통령 얘기하고 장관 얘기하고. 그런데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나는 그 사람보다 더 거룩해질 수 있을까? 장담 못합니다. 주님은 우리 사회가 거절하고 우리 사회가 격리시킬 만큼 악독한 범인들, 사형수들이라 할지라도 용서하셨습니다. 사형수도 천사처럼 죽는 경우는 용서가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사울이 바울이 된 것 바로 용서의 작품입니다. 남의 아내를 겁탈하고 전쟁터에 내보내 죽게 한 다윗, 하나님이 용서했습니다. 서로 용서하시면 그것이 바로 사순절을 지내는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태도가 맞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덮어주고 서로를 죽도록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늘 기도합니다. 제가 시를 하나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용서밖에 없다. 용서를 거부한다면
우리의 현재는 끝없이 과거의 얽매이게 되지 더러 우리는 과거 상처받았던 순간에 우리 삶을 통째로 얽어매 놓고는 그 순간이 우리 존재를 규정하고 갉아먹도록 방치해 두지 그리고 그 상처를 그 모욕을 끌어안고 돌아다니면서 틈만 나면 거기에 골몰하거든 잠잘 때도 밥 먹을 때도 그 생각뿐이야 우리 화를 다스리는 일처럼 어려운 일이 또 있을까? 한마디로 불가능해 용서하는 길밖에는 그리고 분노를 영원히 없애버리는 길밖에는 없지 여러분 우리는 자주 용서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루에 490번도 우리를 용서하는데 우리는 평생에 한 번도 용서 못한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전화하십시오 찾아가 커피 마시고 밥 먹자 그러고 껄끄러운 사람들 다 만나서 푸시고 그리고 내일이라도 죽으면 천국에 당당하게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